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35살이요.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최고 35살이요. 예, 요즘 좀 건방지셨어요, 발음할 때. 건방지게. 35살이요. 원래 치곡에 35살이요.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건방지셨어요. 코절규님? 네? 예, 아니 왜 이렇게 자기소개 건방져졌냐고요? 뭐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겁니까? 저 어제 전화해서 화내고 언성 높인 거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아, 맨날 사과야. 맨날 사과하고 맨날 또 그러면서 뭔 사과예요? 어제 소리, 어? 나 어제 소리 질러가지고 내세포 한 10마리 죽었어. 어제 생각해봤는데 네. 제가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서 그니까요. 사과해야 될것 같아서. 유신 상처받았어요, 지금. 유띠니 상처받았어요. 사과해주세요. 자, 사과, 애교로 좀 사과해주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내일부터 방송 못 봐서 저 전화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화내면서 언성 높인 거 사과하고 가려고 전 전화했어요. 내일부터 왜 방송 못 봐요? 파키스탄 가려고 내일부터 16 사무실 열심히 나가서 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파키스탄에 일자리가 없어서 파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오고 있는데 뭔 파키스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요? 파키스탄 가면은 파키스탄 가서 노가다 뛰면 돈 많이 준다고 해서요. 말도 안 돼서 파키스탄이 못 사는 나라인데 무슨 파키스탄에 가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저께 공장에서 같이 일한 아저씨가 파키스탄 가서 일하면 임금 많이 준다고 해서 저기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하고 인도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와요. 농장이나 이런데, 공장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정신 후투루 빠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어디, 저 본인 파키스탄 가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 이제 킹크랩 잡으러 간다고, 노예로. 어? 쇠스랑 차고. 어? 그러니까 맨날 사기나 당하고 뒤통수 나당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한국에서 일도 똑바로 못 하는데 파키스탄 끌려가가지고 뭐 실종되고 싶어요? 응? 아무튼 내일부터 인력 사무실 열심히 나가서 아, 뻥치지 마. 뭐 주제 파악을 해야지. 아니 그 저기 지방 나가서도 구미 가서도 하루도 못 버티고 기어놔놓고는 뭔 무슨 인력사무소를 자주 나가요. 인력사무소 소장이 짜증내. 하루도 못 버티고 맨날 기어오면 욕먹거든 소개시켜주면. 어? 혀를 차? 어? 지금 아까 사고했는데 지금 혀찬 거예요? 어? 여보세요? 네가 손흥민이야? 어? 아니 일왜 사람 좋은 마음으로 전화하면 항상 사람 우습게 보면서 얕잡아 보고 저는 뭐 물어보려고 전화했던 건데 맨날 꼬투리 잡고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사람 화나게 만들면서 조롱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비웃으면서 등한시하고 등한시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고 가가지고 하루도 반나절도 못하고 때려치고 와가지고는 남 탓만 하고 인력사무소 가서 맨 커피만 축내고 어? 인력사무소 소장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하루 갔다가 때판 치고 와가지고는 사장님 저 파키스탄 보내주세요 파키스탄 어? 정말 대파로 때리고 싶지 대파로 맞아 아무튼 저는 사과했으니까 아이 사과 제대로 받든 말든 아 사과 똑바로 하세요 사과했으니까 받든 말든 내할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도 이제 열심히 마음 잡고 일해서 성공한 다음에 남들한테 비웃음 당한 거 생각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전화할 일 없어요. 내일부터 똥 인력 싼다고요? 사무실 아침 아이씨 오늘은 대절규 실패 중절규 중절규에